목숨을 걸고 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내자. 빨리 끌어내자. 대전 시민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문재인을 새 맛으로 표현하면 빨갱이 위에 세월의 말이 있습니까? 아직도 북한이 끌어내리라고 공개 처리 하고 있는 살인과 김정은 동북의 돈을 갖다 주냐는 문제는 빨갱이 끌어내리고 문제를 끌어내리다 빨갱이 끌어내리다. 대전 시민 여러분, 이틀 전에 서울 강화문에 100만 명이 넘는 태극기가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안 보이시죠? 왜 이만명이 앞장서서 문재인을 통해 잡았을 때 언론들이 우리 태극기를 서로 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을 키울 수 있도록 태극기가 진심이었음을 촛불은 전이 조작 선전선동의 공산사이지 고백하였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와 함께 태극기의 진실을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기판에 대전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저희가 살기 좋게 우리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신념 그리고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셨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애국 동지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함께하는 이 대표 대상
아, 진짜 나가고 싶어.